어? 발라드야? 발라드야. 여자 노래인데? 그렇게 대단한 운명까지 바란 적 없다 생각했는데 그대 하나 떠나간 내 하루 이제 운명이 아님 채울 수 없어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붙였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 위태위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치즈케이크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아, 두 분이 오랫동안 이렇게 인연을 맺어오고 연습을 맺어온 느낌이 확 나네요. 우리 치즈 씨가 좀 고음 파트가 강하고 또 케이크 씨가 중음 파트의 음색이 매력적인데 그 결합이 마치 하나의 재능 있는 가수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호흡이 하나인 느낌이 너무 좋았고 저도 그 들을 때 듀엣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따로따로 두면은 또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둘이 합쳐지면 또 다른 맛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맛있는 노래를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지영 씨요. 저는 케이크 씨가 노래할 때 약간
신혜성 씨 목소리가 싹 들렸어요. 어? 저도 저도. 그쵸? 약간 콧소리가. 네. 네. 비브라토가 굉장히 그 여리여리한 그러면서 좀 힘있는 그런 비브라토가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고 저는 사실 지금 요즘에 남성 듀오가 거의 없잖아요.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좀 나오셔서 좀 가요계가 조금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듣는 내내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아 선생님 맞아요. 맞아요. 아니 노래하기 전에 맞아요. 그 선생님이 노래 부를 때 그 독특한 거를 저한테 얘기해 줬거든요. 맞아요. 정확했어요. 맞아. 노래 부르기 전에 그 선생님을 떠올렸을 때 엄청 여리여리하시고 엄청 약간 부드러운 스타일이시거든요. 근데 목소리만 들 여기는 여리여리하지가 않아요. 잠깐 높이 뭐야? 여리여리하신데. 여기는 신생아 몸이에요. 아니 높이 뭐예요 지금? 재석 씨. 네. 아야 재석. 재석 씨가 아니지. 누구야? 재석 씨가 도대체 누구야? 그 삼육개인데 있어요. 삼육개? 아 프로그램 해보니까 어렵죠? 뭐 쉽지는 않네. 쉽지는 않네. 자 케이크 씨. 자 또 주인공을 가릴 시간이 왔습니다. 올리 씨는 무대 중앙으로 올라와 주인 씨야. 올레 씨는 연승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러브 온 탑을 부른 올레가 이 무대의 주인공이다 생각되시면 잡고 있는 버튼 1번을 눌러주십시오. 그중에 그대를 만나 이 노래를 부른 치즈케이크가 이 무대의 주인공이다. 2번을 눌러주십시오. 2번입니다. 그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붙였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자, 2연승이 이어질까요? 1등승의 주인공이 바뀌게 될까요?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눌러 주세요. 스튜디오를 그야말로 뒤엎는 1번 올레. 힐링 보이스로 무대를 가득 채운 2번 치즈케이크. 아니 너무 어려워요. 뒤엎는 1번 어떻게 매주 생각하세요? 아름다운 하모니와 올레가 퍼포먼스가 너무 세가지고 무대를 가득 채운 2번 투표를 정리합니다. 두 아티스트에게 박수 주십시오. 긴장이 좀 풀리셨어요? 네, 지금 많이 풀렸습니다. 행복합니까? 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케이크 씨 그러고 있으면 성룡 같아요. 성룡은 오늘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성룡. 약간 있어요, 성룡. 토마스 기차는 들어봤는데. 박할린 씨 들어보고요. 오야. 케이크님 혹시 가발이세요? 아니, 너 선생님한테 혼나네. 이 녀석 이거 선생님 샵 갔다 왔다. 이 녀석아. 아 진짜 선생님 끼가 대단하세요. 네, 네. 아, 여러분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올리시오 올립시다. 올라갈까요? 기르 기르 기르. 자 과연 연승이냐 아니면 새로운 주인공이냐 새로운 주인공이냐 아니면 연승이냐? 두두두두두두두. 올리냐 치즈케이크냐 치즈케이크냐 올리냐 백일에 파진다는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발표합니다. 과연 주인공은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주인공은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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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올립니다. 연승을 하네요. 자, 올레 씨는 1등승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바람 벌칙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용진, 황재승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용진 세상.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뭐 처음 나오셨는데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약하는 30대 황재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성 씨보다 용진 씨는 이제 한번 그 무대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여유가 좀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두 번째니까 더 부담이 됩니까? 이걸 뭐가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게 다 장르가 틀려서 저는 지금도 처음 하는 것 같은 느낌 좀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역시 수상한 가수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아직까지도 네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일 많이 떨리고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뒤에 계신 진짜 주인공분들의 이야기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제 버릇이 나오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좀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난 이거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중간에 웃음이 한번 터질 뻔해서 서로 마주보는 거에서 심지를 계속 보는데 솔직히 얘기해 끝까지 안 보고 이렇게 돌아오더라고. 아, 중간에 고비가 있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왜냐면 별처럼 수많은에서 화음인데 눈을 이미 하늘을 보고 수많은 이게 지금 계속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눈을 어떻게 했다고요? 눈을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너무 올렸다? 그래서 저한테 지가 잘못해놓고 화를 낸 실수 그러면 안 돼. 네. 아 진정성이 수많은 사람 본 것뿐입니다. 예. 왜 본대요? 왜? 자 간단하게 진짜 가수를 힌트를 주신다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희 진짜요? 그룹을 모르시는 분들도 없을 거고요. 이 무대의 주인공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네, 저희가 연기한 이 분은요. 나비부덤을 부른 그룹 테이크입니다. 아, 테이크 알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비무덤 그때 정말 음원 차트를 강타한 곡이었는데 그래서 그 팀이 어떻게 됐나 그냥 궁금했었는데 여기 이렇게 두 분을 만나 뵙게 되네요. 영지 씨의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선생님 이렇게 다시 나오셨을 때 이제 활동 이번에 또 노래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선생님 라이브 할 때 제가 들어가서 막 아이고 선생님도 한테 누르고 네. 선생님 활동하는 것도 다 보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보컬 이제 진짜 처음 시작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 너무 힘든 일이 많았었어요 그때. 근데 선생님이 제가 단체 클래스였는데 정말 한 명 한 명 그렇게 이뻐해 주시고 정말 내 자식처럼 챙겨주셨어가지고 우리 영지가 기억에 많이 저한테 또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게 학원에 처음 왔을 때 부모님이랑 같이 왔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영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 친구가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봐달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노래도 시켜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 친구는 정말 꼭 될 거라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고 무대에 나오셔가지고요. 선생님 너무 뵙고 싶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세요. 아이고 영지야 오랜만이야. 아 우리 영지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참 긴 시간이 흘른 다음에 또 이렇게 운명처럼 만나게 되네요. 자 이제 어떤 한풀이송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네. 저희 테이크하면 저희보다 오히려 나비무덤이라는 나비무덤. 곡으로 많이 기억을 해주시는데요. 이 곡을 여러분들께도 또 한 번 더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재영 씨, 용진 씨에게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한풀이송 한 박수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제발 날 불러봐요. 아무 말도 안 할 거란 걸 알아. 그렇게 못할 것도 알아. 하지만 너 무슨 말을 할까봐 조용히 길을 열고서. 아직 너의 집은 서성거리죠. 아마도 예전처럼 날 보면 웃을 생각에 자꾸 잊게 되어가는 나. 많은 분들이 반가워해 주시고 저희 테이크라는 이름을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힘을 얻으면서 무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한테 참 좋은 노래가 하나는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앞으로 저희 음악도 좀 많이 들어주시고 앞으로 나올 앨범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화이팅! 선생님 연락 드릴게요 제가. 네. 조심히 가세요. 여러분 테이크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럼요.